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초의 초사이언은 누구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초사이어인이란 사이어인 종족에서 전설적으로 불리우는 변신이며, 베지터의 언급으로는 전설의 초사이어인은 초기 설정 당시 천년에 한 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뭐였지? 과거 모든 것을 파괴하고 우주를 공포로 몰았던 전사가 바로 초사이어인이었다는 설정. 그럼 누가 최초의 초사이어인을 달성했을까요? 손오공은 과거 전설의 초사이어인 언급 외에 최초로 초사이언다운 금발의 전사로 모습을 드러낸 캐릭터입니다. 과거 전설의 초사이어인 설정은 상세 모습도 없었을 뿐더러 이렇게 황금 거대 원숭이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오공도 현대시대에선 최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손오공은 프리저와 싸울 당시 프리저에게 절친인 크리링이 죽는 모습을 보며 분노하여 초사이언을 달성하였고, 현재 캐릭터 중에서는 나름 능숙한 초사이언 사용법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덕은 손오공의 아버지로 TV 스페셜로 첫 등장하였지만 그 모습이 워낙 강렬하고 인상 깊어 본편에도 합류하게 된 캐릭터입니다. 프리저의 사이어인 말살 계획을 알아차리고 혼자서 프리저 군단에 맞서는 비운의 캐릭터인데, 이러한 버덕의 이야기가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프리저의 기술을 맞았을 때 사실 버덕은 죽지 않았었고 먼 과거로 보내졌었는데, 거기서 프리저의 먼 조상인 칠드를 만나 프리저에게 못다한 복수를 칠드에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버독은 자신을 챙겨준 고대 플랜트 성인인 베리가 칠드에게 당하자 과거에 자신의 동료들이 당했던 것을 오버랩하며 분노하여 초사이언을 달성합니다. 초사이언이 되어 칠드를 물리치게 되는데, 칠드는 돌아가는 우주선에서 금발의 사이어인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계속 후손들에게 전해 내려오면서 프리저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그런 추가 스토리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애초에 정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에피소드를 담당했던 작가 오오이시 나오는 단행본에 해당 이야기는 버독의 이프 스토리라며 언급하게 되어 비정사라는 게 확실시 되었습니다. 야모시는 최초의 초사이언이며, 프리저와 베지터가 주구장창 말했던 최초이자 전설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캐릭터입니다. 드래곤볼 슈퍼 신과 신에서 이 설정이 구체화되었는데, 먼 옛날 사이어인의 고향이자 별인 행성 베지터조차 없었을 시절, 사이어인이면서 올바른 마음을 가진 야모시라는 남자가 동료 5명과 함께 싸우다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하여 사악한 사이어인들과 싸웠고 이에 힘이 다해 쓰러지게 된다는 최초의 초사이어인의 상세 이야기 내용입니다. 야모시는 초사이어인 갓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단순 초사이어인 1의 변신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사이어인들 중에 최초로 초사이어인을 변신한 인물일 뿐입니다. 오늘은 오해의 논란이 있었던 최초의 초사이어인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